자, 오늘은 주스를 갈아보겠습니다. 요새 사과가 비싸긴 해도 박스로 작은 걸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그래서 사과를 두 개, 껍질을 딱 차가운 물에 보통 씻는데 미지근한 물에 상추를 씻으면 상추가 오히려 더 잘 살아난대요. 사과도 물론 미지근한 물에 좀 닦아봤습니다. 여러 번. 자, 그리고 맨 밑에는 이게 뭘까요? 말을 넣습니다. 말. 장마를 사서 긴 말을 하나 깎아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가지고 넣었습니다. 마. 위에도 좋고 여러가지 좋습니다. 사과, 당근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평상시는 우유를 넣는데 우유가 하나밖에 없어서 파인애플 주스를 넣겠습니다. 파인애플 주스. 여기 좀 당도가 있어요. 오늘 요것만 넣으면 좀 달 것 같긴 한데 물을 좀 넣어도 되지만 물을 넣으면 오래 두고 먹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일단은 파인애플 주스를 넣고 너무 달다 싶으면 거기다 물을 좀 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다 물을 넣지 않으면 안 갈려요. 그래서 오늘은 마 주스인데 마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은 주스. 당근도 좋고 사과도 좋고 마 이런 것들은 위에 좋죠. 마는 특히 위에 좋아요.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를 많이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뚜껑을 닫고 여기 빠져있는 게 어떻게 했을까? 아, 됐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요거까지 끼워야 되겠죠? 요거까지 끼우고 완전히 닫았어. 좀 마를 것 같긴 한데 주스를 두 개만 넣을 것 같긴 한데. 자, 그래서 이거를 갈아보겠습니다. 자, 소리는 좀 큽니다. 자, 이렇게 완전히 갈은 다음에 제가 요거 아이스 크러쉬 이거를 간 다음에 요 스무디 요걸 갈면 더 빠를 것 같아요. 이게 좀 굵게 갈리고 빨리 갈리더라고요. 힘이 대단합니다. 얼음 들어가거나 얼린 과일. 자, 이제 이거 끄겠습니다. 그 다음에 주스로 갈겠습니다. 깜깜한 게 뭐냐고 안 듣는데 뭐 사과 껍질이나 이런 걸 거예요. 자, 다 되었습니다. 다 갈렸어요. 자, 달콤한 마 사과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주 달콤하네요. 마 들어간 사과 주스, 건강 주스. 이거를 삶으면 오히려 영양 흡수가 빠르다고 하네요. 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양배추나 마 같은 거는 양배추하고 당근 같은 거. 근데 저는 이거를 삶지 않고 그냥 생으로 다 갈아봤어요. 시간이 있으신 분은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걸 갈고 삶아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은 마늘과 굴을 넣어서 밥을 지어보았습니다. 마늘과 굴을 넣어서 밥을 지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돼야 되나? 자, 마늘과 굴을 넣은 밥. 콩나물국. 마 당근 주스. 마늘이 원래 달아요. 익힘이 건강식입니다. 간장에다 비벼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아침 식사 되세요.